본인이 걸어오셨던 그 정치 인생을 오히려 더 훼손하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야권 대통합이라는 예. 그 가치를 예. 과연 이낙연 대표가 가고 계시는 그 길이 그 가치의 길을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뭐 탈당은 사실은 예상이 다 됐던 건데, 그래서 어제 탈당을 진짜 했고, 그런데 지금 탈당의 변을 보니까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실종됐다. 이런 강한 발언을 하고 탈당을 했거든요. 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의 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가치와 품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동안 특히 총리를 하실 때는 품격 있는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상대로 해서 참 잘 공세를 취했었던 총리였었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의 품격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도 참 많이 얻었었고 예.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본인이 걸어오셨던 그 정치 인생을 오히려 더 훼손하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예.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예. 물론 당내에서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뼈아프게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수박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둘러싸고 뭐 뽀개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지도부가 나름은 조치를 취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했었던 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권 대통합이라는 예. 그 가치를 예. 과연 이낙연 대표가 가고 계시는 그 길이 그 가치의 길을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129명이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을 만류하는 성명까지 내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의원님은 거기에는 동참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게 너무 뻔했으니까요. 그래요? 네. 네. 그 이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 탈당을 시사하는 예. 얘기를 아마 제가 12월 중순쯤에 첫 번째로 입장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도부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입장을 냈었을 겁니다. 네. 반대하는 입장을.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이게 마치 끝나고 나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129명과 올리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또 갈라치기가 되게 뻔하죠. 그리고 마치 무슨 그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맹세처럼 보여지는 것도 저는 마뜩치 않았었고요. 예. 그래서 나는 나대로 소신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기 예. 때문에 굳이 거기에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나갔고 네. 현역 의원 3명이 탈당했어요. 앞으로 민주당 내에 추가 이탈자가 좀 있을 거로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없어야죠. 없어야 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예.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함께할 뜻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그 협력의 방법이 뭔지는 그렇죠. 앞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어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예. 뭐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대 혹은 뭐 합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원칙과 상식에 용기를 내서 먼저 행동하시는 의원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다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견이 뭐 다수 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